네, 안녕하세요. 미남인데요. 자, 이번에는 가장 기본적인 후진할 때 핸들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초보 운전자분들이 가끔 주차할 때나 아니면 이제 후진으로 차를 뺄 때 핸들 방향을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도 이제 이렇게 교육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보통 핸들을 자, 전진으로 갈 때는 제대로 꺾는데 후진으로 갈 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에서 댓글로 달아주신 분도 있었고 제가 이제 꼭 알려드리고 싶은 후진할 때 핸들 돌리는 방향이나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자 이제 뒤로 이제 후진을 할 건데요. 자, 이렇게 후진을 할 때 자 일단 우리가 앞으로 갈 때는 자 왼쪽으로 가게 되면 왼쪽으로 핸들을 틀죠. 자, 오른쪽으로 갈 때는 오른쪽으로 틉니다. 자, 후진할 때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후진도 같은 방법이에요. 자, 운전석에서 봤을 때 자 뒷부분이 이제 앞이 된다 생각을 하시고요. 자, 뒤에가 앞으로 간다 생각하실 때 자 왼쪽 운전자 몸에서 왼쪽으로 갈 거면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보통 주차할 때나 이럴 때 착각을 하시는 게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차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차가 보이시죠? 자, 왼쪽 이쪽으로 갈 때 자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럼 바퀴가 이렇게 틀어져야 되는데 보통 보면 앞부분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오른쪽으로 간다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앞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착각이 초보자들한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 앞이 이제 앞이 되는 게 아니라 뒤에가 앞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가는 쪽으로 꺾는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냥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후진을 넣고요. 자, 왼쪽으로 갈 때는 왼쪽으로 자 한번 가볼게요. 왼쪽으로 자 꺾습니다. 지금 반 바퀴 정도만 꺾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왼쪽은 붙고 오른쪽은 벌어집니다. 자, 이때 자 핸들을 똑바로 놓으면 자 똑바로 놓으면 어떻게 그냥 사선으로 가겠죠. 바퀴가 일자로 되어 있으니까 자 이때 반대로 또 반바퀴를 틀면 앞부분이 들어오고 뒷부분이 저쪽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똑바로 될 때 다시 원위치 하면 자 반대로 오른쪽으로 갈 때는 자 오른쪽으로 틀면 차가 오른쪽으로 쏠리겠죠. 뒤에가 자 이렇게 가다가 다시 원위치를 놓으면 사선이 돼서 계속 직진으로 갑니다. 자, 이때 다시 반대로 반바퀴를 틀면 다시 또 똑바로 앞에가 들어오죠. 자, 똑바로 되면 원위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후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헷갈리시지 마셔야 되는 게 자 후진할 때는 항상 가는 쪽으로 꺾는다. 그럼 여기서 이제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일단 그쪽으로 꺾어 놓고 가는 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다시 앞부분을 들어와야 되는데 이때 이제 핸들을 얼만큼 돌려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꺾을 때는 내가 꺾으니까 그만큼 가죠. 다시 이걸 원위치로 해서 어느 정도 꺾어야 다시 꺾여 나가는지 이때 이 감이 없어서 핸들을 그냥 무작정 막 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앞으로 갈 때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앞으로 갈 때는 자 똑같습니다. 자 바퀴 앞 바퀴는 자 우리 차에 바퀴는 앞바퀴만 움직입니다. 앞바퀴만 뒷바퀴는 움직이지 않고 고정이에요. 자 앞바퀴 두 개만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제가 이제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면서 아까처럼 그대로 반대로 앞으로 나가 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반바퀴를 틀면 자 앞부분이 나가죠. 자 앞부분이 나갔다가 자 원위치를 놓으면 어때 사선으로 갑니다. 사선으로 가다가 다시 왼쪽으로 반바퀴를 틀면 다시 앞부분이 들어오죠. 자 똑바로 됐을 때 원위치. 자 이런 원리예요. 자 앞으로 가는 이 원리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왼쪽으로 틀면 왼쪽으로 들어가죠. 자 여기서 원위치를 놓으면 사선으로 갑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반바퀴를 틀면 오른쪽으로 들어오죠.
자, 똑바로 됐을 때 원위치를 놓으면 차가 똑바로 되겠죠. 자, 이런 원리를 그대로 반대로 가는데 앞바퀴가 움직이니까, 자, 뒤로 가는 뒤쪽이 이제 앞이다 생각하고 갑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자, 오른쪽. 많이 틀면 많이 꺾이겠죠, 그만큼. 자, 그럼 이때 중요한 게 뒤에는 오른쪽으로 가지만 앞에는 왼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행주차 같은 거 할 때 항상 왼쪽을 보라 그러는 게, 왼쪽에 혹시 차가 오나, 왜냐면 튀어나가기 때문에 왼쪽을 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외륜차죠, 외륜차. 자, 이렇게 꺾고, 자, 반대로, 자, 원위치. 자, 반대로 더. 자, 똑바로 되면 원위치. 자, 이런 연습을, 이런 공터 같은 데나 차가 없는 데서 후진 연습을 계속 사이드 밀러를 보시면서, 후방 카메라도 보지만 후방 카메라는 마지막에 장애물이 있는 걸 확인할 때만 보시는 거고, 좌우 사이드 밀러를 보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왼쪽으로 꺾으면 왼쪽으로 가다가, 자, 다시 똑바로, 자, 똑바로 놓을 줄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다시 반대로, 자, 똑바로 되면 원위치. 자, 이렇게 해서 핸들을 한 가지, 여기서 이제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릴 텐데, 자, 두 손으로 연습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두 손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핸들이 지금 얼만큼 내가 꺾었는지 약간 감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천천히 가면서 차가 없는 데서 연습을 하기 때문에 한 손으로, 이 손바닥으로 한 손으로 돌리는 연습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후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